안녕하세요, 도로그의 열쇠입니다. 오늘은 제가 같은 S7 엣지지만 하나는 중고폰, 하나는 새폰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S7 엣지 중고폰은 알뜰폰, 그러니까 SK텔링크 세븐모바일에서 운영하는 바른폰이란 브랜드에서 공수를 해왔어요. 단순한 패키징부터 방수, 뭐 외관상의 상태 이런 것들 한번 요목조목 짚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네요. 바로 가시죠. 자, 우선 갤럭시 S7 엣지 개봉만한 새 제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체 들어있죠? 여기 유심 트레이 클립부터 간단 사용 설명서, 여기에 마이크로 5핀 USB 젠더, 마이크로 5핀 USB 케이블, 충전 어댑터 들어있고요. 번들 이어폰도 그대로 들어있죠. 그럼 얘는 일단 넣어두고요. SK 알뜰폰, 세븐모바일, 그 바른폰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비닐에 싸져 있어요. 오, 상태 완전 깨끗한데? 박스 밑에 요런 식으로 들어있구나. 아이폰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유심 트레이 클립 이렇게 들어있고요. 안에 네, 구성물을 한번 보면 어댑터는 조금 다르네요. 일체형으로 건들 이어폰은 또 들어있구나. 네, 뭐 구성품은 이 정도. 품은 이미 많이들 아실 거예요. 굳이 뭐 스펙, 재미없는 얘기들 주저리주저리 하진 않을게요. 가장 위에 있는 전면 카메라 이런 부분들, 디스플레이의 샘채기들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만져서 지문이 남았을 뿐이지 그 외에는 전혀 없고요. 카메라 밑부분에 샘채기가 조금 있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카메라 렌즈 자체에는 뭐 스크래치 같은 건 없고요. 뭐 이렇게 개봉만한 새 제품과 비교해도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이죠. 네, 가장 많이 찍힘이나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모서리 그리고 측면인데, 얘는 일단 전원부나 마이크 그리고 유심 슬롯 이런 데도 뭐 전혀 안 보여요. 마지막 이렇게 하단부까지 외관 상태만 놓고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신동급, 민트급 이름을 달고 올라올 만한 제품인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전자제품이란 게 전원만 켜는 순간 바로 중고품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에게는 좀 필요치 않은 고스펙, 다기능 이런 제품들을 쫓으면서 부담감만 키우기보다는 SK텔링크 세븐모바일, 바른폰 같은 상태 좋은 중고폰으로 실속은 챙기면서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중고폰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갤럭시 S7 엣지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갤럭시 S7 SK7모바일 바른폰 2년 약정 구매 기준으로 갤럭시 S7 엣지 32기가 같은 경우에는 14만원, 그리고 갤럭시 S7 32기가는 99,000원에 가격이 명시되어 있어요. 물론 요금제에 따라서 비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보니 양품에 가까운 중고폰을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평소에 알뜰폰 브랜드의 중고폰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궁금증 조금이나마 해소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더러그의 열쇠였습니다. 안녕!